집에 네. 최 씨가 있나요? 최 씨요? 시댁으로. 시댁으로. 네. 우리 할머니 박 씨인데 할머니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시댁으로는. 네. 근데 제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선생님네 시댁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기운 자체가 상문의 바람도 드는 형국이고 어찌 보면은 조금은 안 좋은 도액이 따르는 형국이라 그러세요. 그렇다 보니 네, 남편분이 쪽으로 해서 그렇다 보니 남편분의 운이 싹을 터야 되는데 그날막이 쳐져 있는지라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남편분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은 뒷걸음을 쳐야 되는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도잖아요. 남편분이 18년도, 19년도부터 해서 어찌 보면 2, 3년 전이 되겠죠. 그때부터 해서 뭔가 도둔발을 뛰고는 있다만 내가 멀리 뛰지를 못하고 자꾸만 종종걸음인 형국이라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남편분도 내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어찌 보면은 내가 누군가의 밑에 있기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내 고집으로 내 직성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의 사주다라고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고집이 저렇게 세요. 원래 그랬는지 아무튼 고집이 세졌어요. 더 세졌어요. 원래 그래요. 네, 원래 그래요? 그러셨어요. 네. 더 세진 것 같아요.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됐어요. 또 자기의 답을 정해놓고 말도 하시고 흔히 말해 말로는 우리 국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국밥 먹으러 갈까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시지만 벌써 머릿속에 내가 국밥을 먹고 있어. 맞아요. 성질 끝도 급하기도 해요. 네. 근데 남편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시댁보리로 해서 이 상문의 지기가 너무 크게 들고 안 좋은 도액의 바람이 불다 보니 자꾸만 남편분이 웅크려지게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해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머니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좀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압박감이 들다 보니 이 고집도 더 세지는 거고 사람이 악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생각나는데 최 씨 하면 고모부 고모님이 돌아가신 지 한 3년 정도 됐나? 그죠. 그 고모부님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고모부가 최 씨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최 씨로 해서 상문이 원천이 분 거예요. 흔히 말해 오죠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오죠. 왜냐 한 집안이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 이 상문이라는 게 머무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초상을 치른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죽기 전에 상문이 먼저 들어와요. 저승사자가 와서 사람을 잡아가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 하늘로 인도환생 하시기 위해서 극락세로 올라가면서 이 상문의 바람을 잘 걷어가 줘야 돼요. 돌아가신 망자가. 근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이게 괜히 머물러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진오기를 지내거나 이 상문을 걷어내야 돼요 하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왜냐 가장 안 좋은 기운이니까. 그럼 언제쯤 풀려요 이게? 이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선생님이 정말 뭐 이런 걸 믿으신다면 무당의 치맛자락을 잡아서 상문을 걷어내는 일을 좀 하시거나 아니시면 자연스럽게 풀리기를 바라신다면 못해도 3, 5년의 시간은 걸려요. 지금 상태로. 돌아가신 지금 시작해서 3, 5년 네. 뒤에요? 돌아가신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아까 3년 전부터 해서 자꾸만 더 심해졌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부터 상문의 기운이 따라 드는데 가실 때 잘 갈무리를 해서 가셨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계시다고. 아저씨 지금 계속 집에 놀고 있고 일도 적극적으로만 이렇게 하려고도 안 하고 원래 없이 한국이 또 이런 상황인데다가 근데 대주님은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대주님은 자기의 재간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일을 하면 돼요? 무슨 일 하셨었어요? 내가 더 궁금하네. 아저씨요? 네. 현장에. 그러니까. 자기의 재간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몸을 쓰면서 일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 머리 위에 서야지 사람 밑에서 있으실 분은 또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하기에는 대주님이 끌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주님이 흔히 말해서 어디에 취업을 해 직장을 들어가 그럼 또 사람 때문에 버티지를 못하실 거예요. 나는 대주님이 그냥 하던 일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타지여서 저희 거제에 살잖아요. 울산에 있었거든요. 좀 어디 사는지 모르시지. 그러니까, 네. 네. 우리 집하고 타지다 보니까 또 안 있으려고 그러고 그 타지가 우리 동생, 남동생 있는 데거든요. 우리 남동생 밑에서 했었거든요, 일을. 그러니까 못하고 던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가뜩이나 지금 아까도 그랬잖아요. 남 밑에 있기도 싫어하는 사주인데 거기에다가 내 손아래 사람 밑에 있으니 더 지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남동생은 의외로 FM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봐주는 게 없다고. 편법이 없다고. 맞아요. 일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남편분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서도 화가 나고 거기에서도 짜증이 나니까 이 사람까지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충이 생기는 거예요. 아, 맞아요. 우리 동생은 FM이에요. 자기가 딱 이렇게 뭐 어떻다 그러면 딱 거제도 이렇게 봐주는 거 없이 뭐 그거라고 자영이라고 봐주고 막 그런 뭐 게 친척이라고 없어요. 봐주고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동생은. 근데 거기 너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근데 대주님은 그게 아닌 거죠. 하던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도 좀 못 가겠죠, 이제는? 다른 장소를 알아보셔야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주님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내가 마음이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이 속도 좁아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그 가중으로 그 집안으로 상문의 바람이 계속 들다 보니 몸도 축나요. 몸도 많이 안 좋으실 텐데. 기력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축축 처지고 그 와중에 움직이려고 머리로는 생각을 해서 움직임을 가졌는데 거기에 가서도 듣기 좋은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가 나니까 더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상태로 세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부부는 이 상태에서 그냥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지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무속의 힘을 조금은 빌리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한 말이 틀리다면은 오히려 더 다행이에요. 근데 아니잖아. 저는 흔히 말해 니네 집 상문 든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니네 집 무슨 성씨부터 해서 든다 이때부터 시작이다. 저는 기승전결 육하원칙 원리원칙으로 점을 보는 무당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유라고요? 그래서 이 상문의 바람을 좀 걷어내야 집안에 어찌 보면은 화목세가 조금은 따를 것이고 그래야 대주님도 회복이 조금은 되실 거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일 불쌍한 건 선생님이야.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꼴이고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되고 선생님도 원래 직성이 있고 성격이 있는지라 큰 소리 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게 제일 속상한 거죠. 나는 사실 언니의 남동생이니까 더 잘 되길 바라고 동생이 더 잘 됐으면 자기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위에 사람들이 그만큼 또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나아가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와이프가 없어서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내 동생은 결혼 생각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요? 지금 상태에서는. 왜냐 자기가 안정이 되고 내 옆자리가 말라야 풀은 싹이 나야 내가 그래도 옆에 사람을 둔다 이 관념이 커요. 그게 뭐 무슨 뜻 푸른 싹이 나야 된다는 그게 무슨 자기가 안정이 되고 뭔가 여건이 갖춰지고 조건이 갖춰져야 사람을 드린다 이게 커요. 동생은
그럼 나는 우리 친정엄마 지금 이제 마음적으로 아들하고 우리 친정엄마하고 제일 의지 와이프가 없으니까 의지할 사람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신적인 지주라 해야 되나? 우리 친정엄마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내 속으로 생각해. 만약에 우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다 하면 우리 남동생은 아들보다도 엄마를 더 막 지금 그러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럼 저는 옆에 누구 와이프 하나도 없이 그걸 어떻게 견딜까? 사람은요, 선생님, 다 돼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고 잇몸이 없으면은 아 근데 생각 혀로라도 눌러서 먹는 게 사람이에요. 속상해요. 동생들은 생각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동생이.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와이프 안 생길까요? 그런 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생분 마음을 선생님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네, 혼인의 하죠. 운이 따라들긴 해도 본인이 사람을 쳐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보는 거는 지가 이제 좀 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챙기고 해주는 사람 옆에 있어야 버는 것도 좀 더 모아지고 그럴 텐데 싶어서. 아니 그건 선생님의 생각이고 동생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동생의 생각이에요. 더 좀 안정을 시켜놓고 나서 사람을 드려도 드리겠다. 그 안정이 뭐 어떤 게 안정이지? 뭐 어떻게 안정을?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선생님 혼자 안달공할 해봤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동생 일은. 그냥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세요. 그게 나. 그렇지, 한 가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막 그거 할 때 없고 막 속은 상하고 하니까 저녁에 이제 물을 정해서 하나 떠놓고 이렇게 좀 관세 부살하고 빌거든요. 무당집에서 관세 부살 찾지 마시고. 아 그런 거예요. 관세 부살이 뭐 해주는데?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내 생각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으니까 동생한테. 마음으로 빌으세요. 물 떠놓고 난리 부르서 치지 마시고. 뭐 물 떠놓는다고 신이 와? 뭐 물 떠놓는다고 빌면은 다 이루어져? 근데, 마음으로 응원하세요, 그냥. 그런 행위에 집착 안 하셔도 돼. 그래서 그거라도 안 했었는데 누가 또 그런 말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맨날 가서 뭐 동생이 피 챙겨줄 수도 없고 마음으로 밀어주세요. 그게 나으시니까. 그리고 대준님은 아까 말씀드렸듯 이 상문의 지기가 조금은 이 상문 바람이 좀 거쳐야 안정세가 접어드니까 조금만 더 믿고 맡겨주시고.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최씨 집 안 하니까 근래에 몇 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고모 우리 신랑 고모님이거든요. 고모님 근데 아들들은 잘 됐는데 아들은 그 고모네 형 있죠. 뭐 집 사는 것도 집값도 오르고 막.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